마물들이에요. 마을에서 대비... 잠깐! 좋은 걸 알려줄게. 활력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여기 표시 보이... 활력은 채집, 채광, 운기 조식을 통해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 아래 버튼 보이지?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치우다니 대단해요. 정신 차리시오.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 계집이 살아있어. 주변을 샅샅이 찾아. 생명의 기운이 은행골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듣자니 마을앞 언덕에서 그 자객들이 내가 찾던 이들이 마... 한 자객이 천파가 사부님 저희 도착 안타깝게도 아직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십니까? 금창약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촌장님께 얘기 들었네.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해오도록... 그래, 그게 좋겠네. 잠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너 체질 강화는 하고 있는 거야? 영약을 먹으면 강화하기 전... 체질 강화에도 필요한 재료는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보시게 소엽. 여기 나 좀 보게. 소엽, 보아하니 곰들이 서식하는 곳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 임무에 대해 알려줄게.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확인해보자. 혼자가 힘들 목표와 보상까지 미리 임무는 포기해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어. 받은 임무는 임무 트래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 어때? 편리하지? 어서 임무를 수행해보자. 생각보다 빨리 가져왔. 아, 저는 색이 아주 경공술은 할 줄 아는가?
자, 다 되었네. 몸 조심하시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벌써. 어라, 사부님이 안 계시네요. 총장님, 사르마티 사악한 자네 사부. 이은, 저 녀석은 착하긴 한데 너무 또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서두. 숨어, 이현아. 어서! 일로와! 저게 뭐죠? 보기만 했는데도 오싹한걸요? 사부님! 저들이 다급히 움직이는 걸 보니 천파를 찾지 못한 게로군. 상백이 잘 나서준 모양이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으리언먼. 우리도 서두르지. 사부님, 저 시커먼 괴물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로 생명, 고대... 생명들도...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명이 지나간 길목마다 마물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천파 공주님이 무사하셔야 할 텐데. 저 아래에 돈기들이 보이죠? 놔뒀다가는 마을에 해를 끼칠 거예요. 그래, 위험해 보이는 녀석들이니 처리하고 가자. 무두머리를 해치워요. 사부님은 어디까지 가신 거지? 천파 공주님을 데려간 건 자객인데 자객이 죽고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천파 공주님을 왜 다들 그리 못살게 구는 걸까요?
마음을 들고 다 처리하자. 이번엔 반짝이는 신비의 돌 마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준 마석도 종류가 많고 장착 버튼을 눌러서 마석 슬롯을 짠! 마석 장착 완성! 여기 지금 가진 마석보다 더 강한 마석을 얻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오마들이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멍청한 오마들. 아무런 무수상. 이은아, 사부님이 찾으실지 모르니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상백이 보내온 소식이로. 사부님, 생령으로부터 천파를 구해냈으나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은행골 폐가촌으로 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잘못된 모양이야. 어서 가보세. 상백의 상황이 좋... 대사형이 많이 다치기라... 그건 아니네. 폐가촌으로 가려면 오마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제가 처리할 테니 먼저 출발하십시오.
상백, 홀로 고생이 많았네. 천파의 상태가 우리가 함께 움직... 이것 봐, 여기! 물약 버튼을 위아래 물약 설정 방법을 알려줄게. 설정 창을 열어봐. 체력, 마력, 퀵 슬롯에 등록... 이 버튼을 누르면 물약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급할 때 유용할 거야. 잠깐, 임무와 달리 한 번에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의뢰에 대해 알려줄게. 의뢰인을 직접 만나. 의뢰에는 각 단서가 존재하는데 단서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돼.